자, 이제 말씀 다 전했고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요. 이 찬양을 같이 할 때 우리 합심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이제 합심 기도의 마무리 기도는 우리 박승길 장로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세상의 유혹 시험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요거는 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하십시다.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찬양인데 같이 좀 찬양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찬양팀이 막 세 개 쓴 것 같아, 느낌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떠받들이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아멘. 사방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이제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일어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다 서서 통곡이 배우면서 그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고 또 온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발끝 용천을열인가요? 거기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이게 딱 땅에서부터 지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쫙 하면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 선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대한민국의 정말 기도자들이 개발한 우리 통성기도거든요. 오늘 그 기도로 한번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로 오늘 이 밤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 대가성과 개혁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바로와 같은 강팍한 우리 심령들이 바뀌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영적 대가성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천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죄악과 잘못을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우둔함과 민원함을 용서하여 주셨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죄악이 스스로 고백함으로 드러나며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죄인 속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셨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흩뜨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건이 다시 회복됨으로 일하여서 우리의 악함과 교만과 더러움과 불의와 거짓과 모든 나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므로 인하여 죄삼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구하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해결시키서 구하리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유지연합 기도를 통하여 대형적인 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는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위선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진심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죄를 사함받아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능력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과 어둠과 교만과 모든 허감의 것처럼 예수로 따라가고 예수의 보혈로 청결하고 거룩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셨소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냐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가정마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회개의 기도가 임하므로 가정에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의 역사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산 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질연합교회를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주님 18자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영적인 대풍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며 기뻐하며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대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며 백전백사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마다 예수님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뉴질연합 기도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참여하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마다 천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전도되고 나타나고 열매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에게 담대함을 가져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게 되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귀신이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기적의 능력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오늘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껏 역사에 대해서 이 시간이 하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우리 하늘 나라에 쓰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셨사오니 전쟁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앞에 나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곳곳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파와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